기층을 설명할 때 기층의 안정처리공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안정처리공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안정처리공법이란 도로공사에서 노상 또는 기층의 지지력이 부족할 때 해당 층의 재료에 물리적인 방법이나 첨가제를 첨가하는 방법 등으로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을 말해. 특히 노상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 상부교통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층으로 12R치 2 미만의 노상의 경우에는 안정처리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지지조건을 확보해야 되겠지. 우선 안정처리공법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했듯 결국 지지력 증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침투성을 감소시켜서 함수비 변화로 인한 지지력 변화를 줄이는 목적, 침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저품질의 현지 재료를 개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 안정처리공법은 통상 물리적 방법, 첨가제 방법, 그리고 마카담 공법, 멤브레인 공법에 해당되는 기타 공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리적 방법으로는 치환 공법, 입도 조정 공법, 함수비 조절 다짐 공법이 해당되며 첨가제 방법에는 시멘트 안정처리공법, 석회 안정처리공법, 역청 안정처리공법, 화학적 안정처리공법이 있는데 그럼 이제부터 각 공법별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치환 공법은 말 그대로 현지 집안의 불량토를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을 하는 공법이며 불량토가 부분적으로 있을 때 실시하는 부분 치환과 전체적으로 치환하는 전면 치환 공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어. 이 공법을 위해서 대규모 사토장과 치환을 할 양질의 재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겠지. 다음으로 입도 조정 공법은 몇몇 종류의 흙을 혼합해서 입도를 개량한 후 혼합 다짐을 하는 공법으로 인터라킹에 의한 다짐 효과를 추구하는 방법이야. 로드 스테빌라이저를 이용하는 노상 혼합 방식과 연속 믹서, 혼합 믹서를 이용하는 플랜트 혼합 방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보자. 함수비 조절 다짐 공법은 말 그대로 재료의 함수비를 조절하여 다지는 공법으로 지반 투수성의 감소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지지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반 강도 증가와 침하 방지에도 효과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 다음 시멘트 안정처리 공법은 현지의 흙에 시멘트를 혼합 후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다짐하는 방법으로 강도가 높아지고 건조, 수변, 동결 융해에 대한 지반의 내구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법이야. 특히 이 공법은 사질 투일 때 개량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 참고해보자. 또 석회 안정처리 공법은 시멘트 안정처리 공법에 시멘트 대신 석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강도의 증가, 특히 장기 강도 발현에 효과적이고 이 공법은 대상 지반이 점성 투일 때 개량 효과가 좋다고 해. 역청 안정처리 공법은 역청재의 점착력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법으로 강도 증가와 더불어 방수성도 개량되는 효과가 있지만 역청재가 과다할 시에는 오히려 강도가 저하될 수도 있다고 하니 적정한 양의 역청재를 첨가해야 되겠지. 화학적 안정처리 공법은 염화칼슘을 혼합하는 방법, 염화나트륨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보자. 또 마카담 공법은 마카담 롤러를 이용해 다지는 방법으로 체온 골재를 13mm 이하로 하고 살수하며 다지는 물다진 마카담과 산모래, 강모래를 사용하여 다지는 모래 다진 마카담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멤브레인 공법은 플라스틱 시트와 역청질 막을 워터베리어로 이용하여 흙 속의 함수량을 조절함으로 노상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자.